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444페이지에 전기사업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사업법은 우리 시험에 두 문제가 출제되게 됩니다. 그래서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과 그리고 전기 설비에 대한 관리에 관한 내용을 잘 정리해 주시는 게 시험 출제 방향을 잡아 가시는 겁니다. 우선 444페이지에 기출문제를 함께 살펴보십니다. 1번 빈칸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로 쓰시오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기의 원활한 흐름과 품질 유지를 위하여 전기의 흐름을 통제 관리하는 체제를 말한다. 전기의 흐름이란 말은 전력 개통이란 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전 설비와 군의 배전 설비를 말한다. 소전 설비, 군의 배전 설비와 관련되어서는 과거 관리 실무에서도 군의 배전 설비를 적으라고 시험에 냈던 적이 있는데 이 둘을 통칭하게 되면 전기 수용 설비가 되게 됩니다. 단독댁과 달리 대형 상가 같은 경우는 건물 옥상에 한전측으로부터 전기 공급받기 위한 전기 설비를 설치하고 있는데 이러한 곳이 전기 공급받는 수전 지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건물 각 층에 전기를 배분할 필요가 있는데 각 층마다 배전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전 지점으로부터 배전판까지를 수전 설비라 하고 이 배전판으로부터 각 거실 각 방마다 스위치나 콘센트가 있는데 저 배전판으로부터 스위치나 콘센트까지를 군의 배전 설비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칭하게 되면 얘를 전기 수용 설비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용 설비의 수는 받을 숫자이고 용은 이용할 용자입니다. 전기를 받아 이용하는 설비 얘를 전기 수용 설비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번은 작년 기출문제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전기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전기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 공급하는 것 이것을 보편적 공급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편적 공급에 관한 사항 각각 확인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3번입니다. 전기사업법령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전기사업자와 관계된 지문인데 좀 우리 시험 범위를 벗어난 편이 있습니다. 그래도 기출문제 출제되는 형태로서 눈에 익혀놓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계획기간은 3년입니다. 전기사업법에서는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장이 수립하여야 하고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관련되어서는 그 계획기간을 2년으로 정하는 반면 기반조성계획은 그 계획기간을 3년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수립하는 두 가지 행정계획을 눈에 익혀놓습니다. 그 중에 5번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계획기간은 3년이라는 것 정도만 확인해놓습니다. 1번 함께 보십니다. 전기사업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허가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사업은 발전사업, 송전사업, 배전사업, 전기판매사업, 구역전기사업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런 사업하고자 한다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허가받도록 되어 있고 최근 개정된 사항으로 전기 신사업이 있습니다. 전기 신사업하고자 한다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데 전기자동차 전기판매사업과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이 두 가지를 전기 신사업이라 하고 저 전기 신사업하고자 한다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은
기본적인 법률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등기란 말 보게 되면 성립 요건이고 인허가 받았다고 하면 설립 요건이라는 것 민법 시간에 충분히 공부하셨죠. 그리고 3번 발전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으로서 전력 시장 통하여 전기 판매 사업자에게 전기 판매 사업자 추종수입니다. 공급하는 것을 발전 사업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4번 그냥 지나가도 상관없을 겁니다. 그리고 4번 문제 함께 보십니다. 전기사업자 및 전기사용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배전사업자는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할 수 있다. 1번 옳은 질문입니다. 전기사업은 겸업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배전사업자는 전기판매사업을 겸할 수 있습니다. 1번 옳은 질문입니다. 2번입니다. 전기판매사업자는 발전용 전기설비의 정기적 보수기간 중에 발전용 전기설비의 정기적 보수기간 가로 해놓습니다. 전기공급 요청이 있는 경우 전기공급 거부할 수 있다. 발전용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적 보수기간에는 발전설비를 가동 중단하게 될 겁니다. 이런 것은 발전사업자의 전기공급 거부 요건이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기공급 거부 요건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번 틀린 지문이 되게 됩니다. 3번입니다. 전기판매사업자는 기본 공급약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 받아야 된다. 공급약관과 관련되어서는 산장에 인가 받는 것이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3번 틀린 지문인데 특별히 공급약관, 약관이란 말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다고 하면 이때는 주무부처 장관의 인가 대상이 된다. 그 정도만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전기사업자의 시위가 승계되더라도 종전 전기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처분 효과는 승계되지 않는다. 사업정지처분 효과 승계되게 됩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입하는, 구매하는 전기사용자는 전력거래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양계, 전력양계 추정했습니다.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 전력 양계는 전기 사용하게 되었을 때 전기 계량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전력 양계는 전력 시장에서 직접 전기 구매하는 전기 사용자는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4번은 답을 1번 해놓으시는데 1번이 우리가 평상시에 공부하셨던 전기 사업자의 겸업 제한과 관련된 예외에 해당되는 것으로 쉽게 답을 찾을 수 있고 이걸 찾았다고 하면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그냥 건너뛰시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공부할 때는 나머지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공부하실 필요가 있는 듯합니다. 그중에 우리 꼭 하나 확인하실 것은 전기 판매 사업자와 발전 사업자는 전기 공급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 그에 관한 정리를 꼭 한번 해주셔야 되고 공급약관과 관련되어서는 관할 관청에 인가 받아야 된다. 그 정도를 한번 봐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5번입니다.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자 출처없습니다. 전기공급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아닌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3번 보게 되면 발전용 전기설비의 정기적 보수기간 중에 전기공급 요청하는 경우 이것은 발전사업자의 전기공급 거부 요건이지 전기판매사업자의 공급 거부 요건은 못되죠. 그래서 답을 3번으로 해놓습니다. 1번 당연한 이야기로 그냥 지나십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만 킬로와트 이상 10만 킬로와트 미만 전기 사용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부터 2년 전까지 미리 공급 요청하여야 하고 요청하지 않았다고 하면 전기 공급 거부할 수 있다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30만 킬로와트 이상의 전기를 필요한 자는 미리 공급 요청해야 되고 4년 전에 요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4년 전에 요청하지 않았다고 하면 전기 공급 거부할 수 있다라는 것 구분하시고 30만 킬로와트 미만 10만 킬로와트 이상의 전기 공급을 요청하고자 한다면 3년 전에
그리고 10만 킬로와트 미만, 10만 킬로와트 미만, 만 킬로와트 이상의 경우는 2년 전에, 만 킬로와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전에 요청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것 각각 구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2번 눈에 익혀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전기요금 미납한 전기사용자가 납기일 다음 날부터 공급약관이 정하는 기한까지, 공급약관이 정하는 기한 가로 해놓습니다. 해당 요금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전기 공급 거부할 수 있다. 그걸 구분하십니다. 전기요금을 내지 않았다고 그 다음날 바로 전기 공급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약관이 정한 기한까지 요금 내지 않았을 때 전기 공급 중단할 수 있다라는 것 구분해놓습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전기요금 미납한 때 납기일 다음날부터 전기 공급 중단할 수 있다. 그런 취지에 좀 나오면 바로 틀린 것으로 파악해놓습니다. 그리고 5번 일반 전기설비에 사용전 점검 받지 않고 전기 공급 요청한 경우 일반 전기설비와 관련된 특이한 사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눈에 익혀놓았었는데 일반 전기설비는 사용전 점검 받지 않고 전기를 공급하면 전기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우려이기 때문에 공급 거부 사유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5번과 관련되어서는 답을 3번으로 해놓습니다. 발전사업자의 전기 공급 거부 사유이지 판매사업자의 전기 공급 거부 요건은 아니죠. 6번입니다. 전기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5번인데 이런 거는 풀면 안 됩니다. 실무 경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단순 암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얘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우선 1번 함께 보십니다.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 공사. 전기설비는 전기, 사업용 전기설비와 자가용 전기설비, 일반 전기설비로 각각 구분하게 됩니다. 전기 사업자가 사용하는 전기 설비는 전기 사업용이고 전기 사업자 아닌 자가 사용하는 전기 설비를 자가용 전기 설비와 일반용 전기 설비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규모 큰 것은 자가용, 규모 작은 것은 일반 전기 설비로 각각 구분하게 됩니다. 여기 전기 사업용과 자가용 전기 설비에 대해서는 설치 등의 공사를 하게 되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인가받아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고 자가용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신고 전기사업용과 관련되어 전기사업용과 관련되어 또는 자가용과 관련되어 설치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인가받아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반 전기설비의 설치공사는 우리 단독택에 설치해 있는 전기설비를 말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건축허가시에 설계도에 반영되어 있는 사안으로 따로 인허가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전기공급 관련된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전기사업용과 자가용 전기설비는 사용전금사 전기금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일반적 전기설비의 경우는 사용전 점검, 전기 점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검사란 용어는 규모 클 때 사용하는 표현이고 점검은 규모 작을 때 사용하는 표현으로 각각 구분해놓습니다. 특별히 사용전 검사, 전기 검사에 대해서는 일정한 신청 절차에 따라 안전공사가 전기 설비에 대한 안전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히 사용전 검사나 전기 검사 받고자 하면 검사 받는 날 7일 전에 안전공사에 사용전 검사와 전기 검사를 신청하여 안전공사가 각각의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각각의 금사 한 날부터 5일 이내 금사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합격했다고 하면 해당 전기세비를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불합격한 경우에는 재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저 재검사는 검사 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 재검사 받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별히 검사 결과와 관련된 사항으로 불합격 판정 받은 전기설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지만 사용 전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임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기검사와 관련되어서는 임시 사용 허용하지 않고 사용 전 검사에 불합격한 때 임시 사용할 수 있고 저 임시 사용은 재검사 기간이 3개월 이내 재검사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임시 사용 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로 하고 기간 연장하게 되면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하게 되면 1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것 밖에 놓습니다. 그리고 일반 전기설비에 대한 사용전 점검, 전기 점검에 대해서는 사용전 점검은 일정한 신청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데 전기 점검 대상이 워낙 많다 보니 읍면동 기준으로 전기 점검 기간이 따로 정해지게 됩니다. 특별히 사용전 점검과 관련되어서는 점검 받고자 하는 날 3일 전에 점검 신청하고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통보하게 되는데 우리 이 지체 없이를 1일이라 생각해 주신다면 7일 전 5일 이내 3일 전 1일 이내 이렇게 구분하면 홀수이죠. 그래서 1, 3, 5, 7 전기 사무 전기설비와 자가용 전기설비에 대해서는 1, 3, 5, 7이라는 말 기억하시면서 검사 받고자 하는 날 7일 전에 검사 신청하고 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5일 내 통보하며 사용전 점검과 관련되어서는 점검 받고자 하는 날 3일 전에 신청하고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기 점검과 관련되어서는 그 대상이 워낙 많다 보니 장톨 기준으로 전기 점검 기간을 따로 정해 놓게 됩니다. 이러한 전기 점검은 주기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는데 매년 받는 것과 학교에 설치한 일반 전기 설비의 경우는 2년마다 그리고 아파트에 설치한 공동체에 설치한 일반 전기 설비에 대해서는 3년마다 정기 점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기간이 속하게 되는 날이 속한 달에 전후 2개월 이내 정기 점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 점검과 관련된 사항 저렇게 살펴놓습니다. 여기 사용전 점검과 정기 점검에 적합하다 판단하면 해당 전기설비는 계속 사용할 수 있는데 부적합 판정받게 되면 재점검 받아야 됩니다. 재점검 받게 되면 부적합 통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 재점검 받는다는 것을 꼭 한번 정리해놓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 토대로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봐주실 것으로서 1번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장관에 인가 받아야 된다. 그 정도 확인하시고 인가 받아야 되는 공사 외 규모 작은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등에 대해서는 지도이사에게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1, 2 묶어놓습니다. 전기사업용의 경우는 산업통상장관에 인가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자가용 전기설비의 경우는 규모 큰 때는 산장에 인가 받아야 되고 규모 작은 경우 인가 받아야 하는 공사 외 공사란 말 보게 되면 얘는 규모 작은 것으로 기억하시면서 그때는 지도이사에게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번 함께 반호습니다.
전기 사업자 등은 전기 설비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지도회사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 받아야 한다. 그래서 전기 공급 이후에는 전기 검사 받고 전기 공급 전에는 사용전 검사 받는다. 그 정도를 확인해 놓습니다. 7번 함께 보십니다. 전기 사업자는 전기 사업용 전기 설비의 설치 공사 하려는 경우에는 공사 계획에 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 받아야 된다. 인가를 적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인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래서 전기사업용과 자연전기설비에 대해 설치공사하고자 한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 받아야 되고 자가용 전기설비의 경우는 규모 작은 것은 지도이사에게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다. 그 정도만 구분해놓습니다. 8번입니다. 일반 전기설비 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샷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2번 함께 보십니다. 사용전 점검 받으려는 자는 전기 사용 계약별로 사용전 점검 신청서를 점검 받으려는 날 7일 전까지 안전공사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우리는 사용전 검사, 전기검사, 사용전 점검, 전기점검과 관련된 절차를 1, 3, 5, 7로 각각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용전 점검과 관련되어서는 점검 받고자 하는 날 3일 전에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전기 점검에 대해서는 이런 절차 적용한다. 장소 동네마다 실시한다. 동네마다 실시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반면 사용전 검사와 전기 검사는 일정한 절차를 적용함에 있어서 검사 받고자 하는 날 7일 전에 신청해야 되고 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5일 내 통지한다라는 것 각각 구분해 놓습니다. 예, 그래서 2번 틀린 지문이라는 것 파악되시죠? 그리고 3번입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안전공사들은 사용전 점검 결과 적합한 때 지체 없이 추정했습니다. 확인증을 점검 신청인에게 내줘야 한다. 확인증 발급에 관한 사항으로 옳은 지문입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일반 전기설비에 대한 사용전 점검 후 최초 전기점검 가로 해놓습니다. 해당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와 같은 읍면동에 설치한 다른 일반 전기설비의 전기점검과 같은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4번 옳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점검은 읍면동 기준으로 실시된다라는 것 구분하시고 꼭 파악하실 것은 보통 최초 전기점검이라는 말 보게 되면 1년 안에 실시한다. 그 1년이라는 말이 붙어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반 전기설비에 대한 최초 전기점검은 기간 기준하는 거 아니죠. 해당 일반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읍면동에 다른 일반 전기설비의 전기점검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간 도래한 때 함께 받도록 되어 있지 1년 안에 받아야 된다 이런 말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만큼은 최초 전기점검에 대해서는 몇 년 안에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따로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을 구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5번과 관련되어 안전공사 등은 사용전 점검 결과 부적합한 경우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결과에 대해서는 항상 지체 없이 통지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이 경우 재점검 받아야 되죠. 통지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재점검 받는다는 것 파악해놓습니다. 9번은 한국전력거래소에 관한 사항인데 우리와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까? 얘는 시험거리가 안 됩니다. 나오면 틀려주는 것도 예의시고 이런 문제 나오면 잘 찍어주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우리 함께 공부하시면서 끝에 없다란 말 나오게 되면 잘 모르면 그 없다 찍으려 하셨죠? 그래서 4번 보게 되면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하는 자가용 전기설비 설치하는 자는 한국전력거래소 회원 될 자격 없다. 있다가 맞습니다. 없다는 말 쓰게 되면 그게 틀린 지문으로 판단하십니다. 이런 거는 찍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항상 봐주셨던 게 공적 주체가 존재하는데 돈 내야 된다.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된다. 보증 받아야 된다. 이 말 나오면 다 틀린 것으로. 그리고 오지 쓴다와 관련되어 숫자 딱 하나 있다면 내가 정답 알고 있으면
풀어주셔야 되고요. 정답 몰랐을 때 진짜 주사기 던질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그때는 숫자 하나 있는 거 찍자. 그리고 부정문이 없다로 나와 있다면 열의 아홉은 틀린 주문이기 때문에 그거 찍자. 그렇게 파악하시는 게 필요한 듯합니다. 그리고 10번은 벌칙에 관한 사항으로 여기까지 정리하는 것은 무리인 듯합니다. 그냥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 정도만 확인하시고 다만 우리가 함께 봐주실 것으로 임시사용이란 말 찾으셨죠. 여기 임시사용과 관련되어서는 사용전 검사에 불합격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자가용 전기설비의 경우는 임시사용 가능하고 저 임시사용은 3개월, 1년 초과할 수 없다. 그 정도만 정리해놓습니다. 출제 예상 문제 함께 봐나가십니다. 1번입니다.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발전사업자와 관련되어서는 본문 표현 속에 전기 판매사업자에게 전기 공급한다. 판매사업자란 말이 꼭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2번 송전사업이란 말 보게 되면 배전사업자에게 송전한다. 이 말이 꼭 나와줘야 되고 배전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전기사용자에게 배전한다. 이 말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4번 전기 판매사업자는 전기사용자에게 전기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괄호 속에 전기 자동차 충전사업 제외한다. 전기 자동차 충전사업 제외 추천 없습니다. 여기 전기 자동차 충전사업과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은 최근 개정된 전기 신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전기 자동차 충전사업은 전기 판매사업에 포함되는 것 아니죠. 그걸 꼭 봐놓습니다. 그래서 만약 제외한다란 말 대신 포함한다는 말로 바뀌어 있으면 그 지문이 바로 틀린 겁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구역 전기사업이란 35,000kW의 발전설비를 갖추고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맞춰 전기 생산하여 전력시장 통하여 전력시장 통하지 않고 해당 공급구역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력시장 통한다. 이게 잘못되었는데 우리 구역 전기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이렇게만 이해해놓습니다. 여기 구역전기사업은 대한민국에는 여러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특히 국가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를 국가산단이라 표현하는데 이러한 곳에는 다양한 중화공장이 만들어져 있고 이들이 원하는 전압을 전압에 해당되는 전기 생산하여 공급하는 산업단지마다 발전소가 따로 있거든요. 그것 운영하는 자가 구역 전기 사업자가 되게 됩니다. 꼭 기억하실 것은 이들이 사용하는 발전 설비는 35,000kW 이하 발전 설비를 운영한다라는 것만 구분해 놓습니다. 그래서 35,000kW 이하란 말, 이게 빈칸 만들어지게 되면 적을 수 있도록 또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답을 5번으로 해 놓습니다. 2번입니다. 전기 신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전기 자동차 충전 사업과 소규모 전력 중개 사업을 전기 신사업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1번, 옳은 이야기가 되게 됩니다. 2번, 그냥 지나가시고. 3번입니다. 우리는 특고압과 고압, 저압 각각 구분하실 수 있죠. 그래서 전기는 직류와 교류로 각각 구분하고 있고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는 교류이죠. 그래서 고압과 관련된 기본적인 설명으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특별히 교류와 관련되어 저압은 600볼트 이하라는 것을 기억해 놓습니다. 직류인 때는 750볼트 이하 그 정도 구분하시면서 저압과 고압을 각각 살펴 놓습니다. 그리고 4번 변전소와 관련되어 전압 3만 볼트 이상이 아니라 5만 볼트 이상의 전기 송전받아 변성하여 변전소 밖의 장소로 송전하는 목적을 가진 것이 변전소가 되게 됩니다. 여기 변전소는 우리가 사용하는 220볼트로 바꿔 전기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곳을 변전소라 표현하게 되는데 그냥 전압 5만 볼트라는 것 눈에 익혀만 놓습니다. 그리고 5번은 일반 전기 설비와 관련된 기본적인 설명으로서 전압 600볼트 이하로서 용량 75kW 미만 심야 전력 사용하는 경우는
100kW 미만이라는 것 확인하시고, 특별히 저 일반 전기설비가 발전기에 해당되게 되면 전압 600V 이하로서 10kW 이하 발전기를 일반용 전기설비라 하죠. 무엇 미만, 무엇 이하란 말 보게 되면 얘는 규모 작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전기설비라 표현하게 됩니다. 3번 분산형 전원에 관한 사안입니다. 여기 분산형 전원과 관련되어서는 문제 자체에 대해서는 큰 의미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잠깐 구분하실 것은 분산형 전원 적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 분산형 전원과 관련되어서는 서울이라고 하는 큰 도시의 경우는 많은 전기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울에 전기 공급하고자 할 때 원자력 발전소나 또는 화력 발전소로부터 전기 생산하여 서울까지 전기 보내고자 하면 많은 송전탑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러한 송전탑 밑이 백혈병이 많이 발생하는 선하질환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압선 밑에 땅을 뭘 한다? 선하지. 사람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이 송전 설비를 설치하는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송전 설비를 작게 설치하기 위해 많은 전기 필요하는 서울이라고 하면 그 외곽에 작은 규모의 발전 설비를 갖추어 전기 수요하는, 전기를 많이 필요하는 소비하는 곳까지의 송전 설비의 설치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 분산형 전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분산형 전원이란 전력 수요 지역 인근에 설치하여 송전 선로의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발전 설비를 말합니다. 그래서 송전 선로 건설을 최소화한다. 그게 분산형 전원과 관련된 키포인트라는 것만 파악해 놓으시고, 이런 분산형 전원과 관련된 발전 설비의 용량은 많다, 작다,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무엇 이하란 말을 반복해 사용하게 됩니다. 특별히 소규모 전력 중개 사업자는 발전 사업자입니까? 중개업자입니까? 중개업자이기 때문에 이들은 분산형 전원과 관계된 사가 아닐 겁니다. 그래서 답을 4번으로 확인만 해놓으시는데,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산형 전원이란 말 확인해 놓으시고, 이 분산형 전원 개념을 채택한 것은 송전 선로의 건설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걸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4번 전기사업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1번 봅니다. 전기사업하려는 자는 국장의 허가 받아야 된다. 전기사업법과 관련된 관할 관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지 국토교통부 장관 아니죠. 그래서 1번 틀린 정답이 되게 됩니다. 2번, 3번 묶어놓습니다. 전기사업은 겸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배전사업과 전기판매사업 겸업하는 경우는 가능하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4번, 5번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5번 전기신사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동그란 1번입니다. 전기신사업 발행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그냥 전기사업은 허가 받아야 되지만 신사업의 경우는 등록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전기 신사업에 해당되는 것은 전기 자동차 충전 사업과 소규모 전력 중개 사업 두 가지가 전기 신사업에 해당된다. 그 정도만 구분해 놓습니다. 나머지 지문은 크게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6번 전기 사업과 관련된 허가에 대한 특별한 규정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2번만 확인하고 지나십니다. 준비 기간 3년 넘을 수 없다. 10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발전 사업이나 송전 사업 등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그와 관련된 전기 설비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중동에 원자력 발전소 수출했다라는 것 기억나시죠? 지금 10년 넘었는데 그 원자력 발전소 완공했다고 합니까? 아직 건설 중이라고 합니까? 아직 건설 중인 것 같은데요. 그처럼 특정 전기 사업하고자 한다고 하면
상당한 준비 기간이라는 게 필요하고 그러한 준비 기간을 법에서는 현재 10년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2번과 관계된 사항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7번 좀 무리입니다. 7번 무리입니다. 다만 우리가 함께 봐주실 것으로 공급 약관과 관련되어서는 산업통상자무장관의 인가 대상이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바로 3번, 4번 묶어 놓습니다.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 등에 대한 기본 공급약관 작성하여 산업통상자무장관의 인가 받아야 된다. 인가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최근 기출문제 나온 것이죠. 그리고 4번입니다. 전기신사업자는 그 요금 등에 관한 약관 작성하여 산업통상자무장관에게 인가 받아야 된다. 이때는 신고. 그래서 3번, 4번을 좀 구분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전기신사업과 관련된 약관은 산업통상자무장관에게 신고하고 전기판매사업자 등의 약관과 관련되어서는 인가 받아야 한다. 그 정도를 구분해 놓습니다. 8번은 자주 시험에 출제되는 사항으로 눈에 익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5번 함께 보시게 되면 전기를 대량 사용하는 자가 전기 사용 예정일 사전 전에 용량 10만 킬로와트 이상 30만 킬로와트 미만의 전기를 전기사업자에게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요청한 경우는 전기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기 공급 거부와 관련되어 전기를 대량으로 많이 사용하고자 하는 자 그래서 30만 킬로와트 이상이라고 하면 4년 전에 요청해야 되고 이 4년 안 되는 기간에 요청하면 전기 공급 거부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30만 킬로와트 미만 10만 킬로와트 이상이라면 3년 전에 10만 킬로와트 미만 그리고 만 킬로와트 이상이면 2년 전에 만 킬로와트 미만 5천 킬로와트 이상이면 1년 전에 전기 공급 요청하여야 한다. 한번 정리해 주시는데 최소한 30만 이상일 때 4년 전이라는 말과 만 킬로와트 미만 5천 킬로와트 이상이라면 그때는 1년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그 정도를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5번은 전기 공급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죠. 그 정도를 확인해 놓습니다. 9번 함께 보십니다. 발전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 공급 거부할 수 없는 경우 찾도록 되어 있는데 4번 함께 보십니다. 전기설비에 전기점검 받지 아니하고 전기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전기점검이 아니라 사용전 점검인데 일반용 전기설비, 그냥 전기설비가 아니라 일반용 전기설비에 사용전 점검 받지 않고 전기 공급 요청한 때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일반 전기설비에 사용전 점검 없이 전기 공급하게 되면 화재 발생하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라는 것만 파악해 놓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10번부터 함께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십니다.